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참 우리가 항상 이게 저는 어제 잠도 못 잤어요. 두 분 볼 생각하면 농담도 잘하셔. 대잘 네. 장수팔 구춘자 선생님의 그 만담에 아이고 그랬어요. 구춘팔 씨 장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죠. 오늘 아침에 그냥 즐겁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앞에서 박 박사님하고 우리 유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네. 이게 웃는 게 아니네요 진짜. 진짜 우리 그냥 나라가 이렇게. 네. 100일 넘어가면서 망할 수도 있구나. 네, 심각하네요. 네. 네. 우리 저 두 분 그 본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 단톡방에 올라온 채팅방에 올라온 글 좀 잠깐 읽어볼까요? 예, 장 PD님. 네. 네. 장 PD님이 일이 많아 바빠. 그냥. 우리 김 PD님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 좋으시던데. 예. 네, 저기 아까 방산 얘기했었죠. 네. 인내천님께서 방산에도 파리 거머리들 모여들겠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확히 보시네. 네. MB 때 그랬잖아. 또 이상한 소리. 여러분이 그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저놈은 누구보다 투명하고 깨끗했다. 네, 반민특위님도 좀 걱정이 있으셨어요. 지금 네. 방산 기술 분명 일본에게 전수해주려고 할 것이다. 야, 이 점 좀 짚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아 걱정입니다. 그러면. 네. 자 심영택님,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치로 해왔던 보수 정권이 국방부를 작살내는 세상 천지에 이런 터무니없는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저 박상빈 교수님 이제 가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두 분 교수님 계시네요. 이런 분들이 정치하셔야 하는데. 아, 그건 절대로 안 합니다. 예. 아침마다 정치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꼭 입법부에 들어가야지만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네, 스피커로 국민들께 전해주시고 네, 평론하고. 네. 아, 그렇죠. 예. 뭐 한 말씀 하실 건 없습니까? 댓글 채팅방 장윤지 변호사님. 사자방이라고 있었죠. 사자방. 말만 들어도 사자가 울거리는 방 얼마나 무섭습니까?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이거 아, 맞다. 사실 저분이 뭐 지지율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지만 국민들 마음에는 전 박근혜 대통령 보는 시각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방위산업이 이렇게 K 세계 4위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여기 핵심에 있는 분들을 아 그래 저기서 우리가 뭐 챙겨 먹은 거 없을까? 옛날에 MB 때 박영준인가 그 양반이 그거 하지 않았어요? 네, 왕차간 소리를 들었던 분. 그 챙겨 먹다가 그걸로 들어갔나요? 들어갔다 나온 게 다른 걸로 들어갔다 나왔나? 하여튼 네. 직권남용이 많았죠 그분은. 네, 왕차간 노릇을 하고. 박영준 씨가 지금 많이 정치권에는 지금도 막 얘기가 들려요. 예. 뭐 실세다 핵심이다 그런 얘기 막 나와요 지금. 예. 그 사람 그 양반이 다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고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지금 사실 최근 이슈 따라가고 검증하기 해도 좀 복차 죽겠어 진짜 그, 너무 그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감시하기에도 네. 사실 좀 제 역부족일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일주일에 한번 나오시는 걸 좀 더 자주 할까요? 주말에 한번 주말에 시간 되십니까? 우리 저 스태프들은 괜찮습니까? 주말에? 저 혼자 그냥 이거 스마트폰 켜.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예, 아, 노정열 장현재 사건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를 먼저 고르셨네요. 수원 세모녀 이 문제. 아, 참 안타까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원 세모녀 마지막 가는 길도 쓸쓸하다. 장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라든가 사실. 참, 예. 너무 안타깝죠. 이 뉴스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 많이 이제 마음 아프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 뒤에 이제 사진 나오고 있는데 네. 진짜 가시는 길마저도 정말 쓸쓸합니다. 이제 무연고자로 처리가 돼서요. 이제 수원에서 이제 공영장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영정사진 하나 없이 저렇게 위패만 놓여져서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저렇게 외롭고 쓸쓸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으로라도 좀 명복을 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지 네. 사각지대에 있었고 예전에 그 송파 세모녀 사건과 이제 비슷한 건인데 그 이후에 좀 많은 것들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시스템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는 전입신고는 화성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수원시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건강보험 급여를 뭔가 이제 그 체납하고 있었고 보험료를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위험 신호가 돼가지고 지자체에 연락이 가는데 이제 화성시에서는
그 연락을 보고 주소지에 찾아가 봤지만 그 주소지에 살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실제로는 수원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사각지대가 생겼던 것 같고 네. 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분들이 병원비, 월세, 그죠? 네. 세모녀가 다 투병 중이었다 그러대요. 뭐 어머니는 어머니는 나이도 많이 드신 거 60좀 넘었던 아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암 투병 중이었고 또 그 따님들 두 분은 뭐 난치병? 네. 빈곤과 질병까지 겹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에서는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이고요. 이 세모녀란 말이 사실 약간 자극적이긴 합니다. 뭐 물론 모녀는 맞지만 남녀든 남녀노소든 그냥 국민들이거든요. 그 송파 그 세 가족 얘기도 네. 나오고 이번에는 사실은 가난과 재해가 같이 겹친 사안이 바로 관악구에 있었던 그 반지하 일가족 세 명이거든요. 네. 요래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앞에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겉으로는 톱10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가는 곳곳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출산이고 OECD의 가장 저출산에 반대로는 또 자살률 최고 1위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이 빚 좋은 개살구 진작부터 고쳤어야 되지만 너무 늦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기댈 게 없고 문제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 빨리 만들어서 촛불 좀 만드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촛불 그 토요일 날마다 나가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기 말 좋아 빠르게가 씨앗이 된다고 아니 농담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뭐 오늘 저희 네. 이슈에도 네. 국가 기강이 지금 얼마나 줄줄 세고 문란해지는지 참 이 유소도 아홉 장 분량이라 그래요? 아유 많이들 쓰셨어요. 네. 참 얼마나 절절했으면. 얼마나 절절했으면.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빚독촉에도 시달렸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는 이제 그 어머니의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 생계를 책임지던 이제 장남도 죽고 남편도 결국에 또 돌아가시면서 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좀 채무들이 있었는데 그 채무와 관련된 비독촉까지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공박한 상황에 몰렸을 것 같고 정말 뭐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이게 실은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혹시라도 병원에 가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병원을 못 가신 건 아닌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당장 병원 가면 병원비 나오는 게 걱정이 돼서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 혹시 이분들께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소중한 딸이잖아요. 그 딸과 같이 그런 결심을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너무 참담한 거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뭐라고요? 약자 복지하겠다, 정치 복지 안 하고 약자 복지하겠다라는 이제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죠. 약자 복지 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네. 도대체 정치 복지랑 약자 복지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문제가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해서 뭐 약식 기자회견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매일매일 기자들한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의 얘기를 국민들이 듣고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또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그동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것도 네. 기자들이 정치복지는 뭐고 약자복지가 뭐냐라고 하니까 뭐 김은혜 수석이 정치복지는 표를 얻기 위한 복지고 포퓰리즘이고 네, 약자복지는 뭐 실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표를 얻기 위한 복지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여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 민주당을 항상 의식해서 공격하던 게 그거잖아요. 포퓰리즘이다. 그걸 떠올리게 해서 사실 전 마음이 씁쓸했어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정치복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점 해요? 홍보석 됐어요? 그럼요. 됐습니다. 아니, 그 뭐 그게 뭐 경찰에서 수사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더니 아니면 피의자신 분은 피의자신 분이고 우리 장변 말씀대로 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단어가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기댈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비참한 이 사건에 갑자기 정치복지 들이댄다는 거는 K-방역 모범사례 잘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정치방역에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방역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됐죠. 가학방역으로. 국민들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습니까? 각자 도상으로 내몰리고.
우리가 지금 꼴찌예요. 방역 문제도 지금. 아니 일본도 다 풀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약자인 척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 이거는 뭘 또 건든 거냐면 도덕적 해이는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걸 미리 또 못 박은 거거든요. 세금은 안 세게 하겠다. 사실은 법인세 깎아줄 게 아니라 그런 재원으로 이런 분들에게 럭셔리하게 살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최저 생활비라도 대한민국에 그러면 나라 곳간 거덜난다. 그거는 팩트를 체크 안 하신 분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사는 분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생명만 유지하게끔 대한민국 재원을 쓰겠다는데 거기다가 약자인 척하는 사람에게 세금은 안 쓰겠다?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이게 이름은 은혜로 은혜인데 은혜롭지가 않아 이분. 아니 근데 그 지금 이런 사각지대들이 꽤 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안 잡히는 모양이죠. 이분 건강보험료도 그렇게 체납했다 그러는. 이거는요 의지만 있으면요. 아. 대통령이 딴 거 군기 잡을 때 어. 예? 공공기관 지금 군기 잡으려 그러잖아요. 예. 감사원 막 감사 들어가고 아. 대한민국에 지방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다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면적 없는 넓지 않은 나라예요. 그렇죠. 일선 행정요원에게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열심히 하긴 다 파악이 됩니다. 다른 거 군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지원해주고 용기 북돋으세요. 모든 이 사각지대 다 발굴하라고. 네. 이게 그 관련 법률안이 좀 있었습니까? 이 문제 관련 그렇죠.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예, 우리가 그 네. 일단 우리나라 복지와 관련된 그 거는 얘기 좀 하죠. 예, 오늘.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 이제 뭐 주민센터라든지 관한 복지과에 가서 찾아가서 어, 저 힘든데 혹시 저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일단 신청을 해야 그 다음에 알아봐주는 원칙으로 일단 되어 희한하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모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파 세모녀 이후에 이걸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찾아가는 복지 한다고 뭐. 그렇죠. 말만 그런 거구나. 일단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위험 신호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그 항목들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건강보험을 체납한다든지 네. 소득이 아예 없다든지 이제 이런 항목들을 이제 그 국가기관이 자 채증을 해가지고 채집을 해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걸 보고 아 이건 위험 신호가 있네. 이분들을 좀 체크해봐야겠네.라고 해서 주소지로 가보는 건데 이번 거는 그 주소지에 안 살고 없었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저 부분이, 예. 수원에 안 살고 수원에 화성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었는데 수원에 사시는데.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찾지를 못했던지 이런 아. 상황이었던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죠. 그렇지만 뭐 일선 공무원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현장 상황도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이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웃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더 많이 돌보고 따뜻한 시각으로 좀 주변을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아주 극단적으로 사회적 양극화 이런 한지 바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그렇죠. 게 증명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노정열 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문제가 자살한다는 것은 이게 내 주변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인간이 자살하거든요. 아무도 기댈 게 없을 때. 이곳에서도 이제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하여튼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예. 사실은 답은 있고 간단합니다. 아, 오히려. 의지와 실천이 있으면 다행인 것인데 네. 지금 말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톱10으로 잘 살고 재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매출액이 네. 좋습니다. 영업수익도 좋고. 네. 그런 데서 적절한 재원을 확보해서 이분들의 최저 생계비 정도로만 보장하고 건강만 챙겨주면 되는데 이것이 그럼 과연 우리나라 행정 능력으로 부족한 할 수 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안 그렇죠. 분명히 예. 촘촘합니다. 예. 복지부 장관이 할 일이 있고 또 지방 시장 군수들이 그렇죠. 할 일이 있고 복지 과장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과로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동네 그 있는 거가 다 이렇게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뜻과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 입만 열면 그 재벌 대기업들 세수 깎아준다 그러고 그리고 알짜배기 국가기관 땅 팔아먹는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루하루가 자살 아니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쪽에서는 그토록 넘쳐나는 이 이익과 수익을 그 리그에서만 돌리고 있으니까 해결될 리가 없죠.
재벌들 진짜 야 기가 막힌 정권이 들어섰어. 이번에 확실히 챙겨야 돼. 이거 이것만 연구하고 있을 거야 재벌 기획. 저 입법부 지금.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꼭 하고 싶은 말이 민주당이 170석이 있는데 네.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맞아요. 파업했을 때 손해 나는 거 손해배상 소송을 이번에 대우해양하청에서 네. 500억을 냈습니다. 500억이요. 이분들이 몇백 년을 살아도 못 갚습니다. 몇천 년을 살아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따져보면. 아주 악질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도 없애거나 아예 한계를 두거든요. 우리나라 판례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뜻이 있으면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되는데 7년째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노란봉투법 간단하게 장 변호사님. 그렇죠. 그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인데 중요한 얘기라서 예. 이거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파업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못하게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인데 그렇죠. 그건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얘네들이 다 어떻게 하냐? 민사소송으로 간다. 네. 민사소송을 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취약하는 사람을 피말리는 거거든요. 네. 네.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 쌍용차 사태 때도 그때가 기억나요. 예, 그때도 예. 비슷한 상황이었고 항상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그때도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들이었잖아요.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가정 파괴 같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예, 극단적 선택도 하셨고. 네, 34명이 넘습니다. 예, 다 합치면. 그걸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이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네.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정당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계류돼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민주당 얘기는 조금 있다가 네. 집중적으로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그냥 네. 제가 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그냥 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여사님 얘기 좀 하죠. 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대비가 김건희 팬클럽에서 나와버렸어요. 대구에서 몇 시에 가니까 여러분 많이 모이세요. 참 이게 어디서 유출됐나요? 그 야,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고 네. 기강이 흐트러진 거죠. 네.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빨리 지정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대통령의 일정, 그것도 굉장히 상세한 일정이고 장소, 시간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와셔서 응원해주세요. 뭐 이런 취지의 글이 이제 건희사랑이라고 네. 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 팬카페죠. 아. 거기 이제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당연히 대통령의 상세 일정은 보안 상황이고 국가 보안이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의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의 보도가 될 때도 엠바고 형식으로 네. 되고 그리고 행사 끝날 때까지는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정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팬카페에 올라왔다? 이거는 진짜 경호처 자체에서 무슨 사실 확인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빨리 사실 확인해서 그 관련자 문책을 해야 되는 정말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근데 해명을 했죠. 이거 유출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를? 저는 당의 당직자들이 알게 돼갖고 그래서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 중에 제대로 포인트를 맞춰서 핀트에 맞게 한 걸 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과장법이 아니라 네. A를 물어보면 A를 대답해야 되는데 B를 대답해요. 그래서 왜 B를 대답하냐 그러면 C를 대답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서 제가 김대기 실장 입에서 나오는 얘기나 네. 전에 있던 최영범 홍보수석 얘기나 예, 이분들이 야 이렇게 황당하거나 국민을 뭘로 보고 김대기 실장 어젠가요? 그 국회 운영위원회 나와서 네. 당신 포고 내린 날 뭐 했냐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지금 언론이 그렇게 대단하신 겁니까? 언론이라고 저녁에 술 한 잔 맥주 잠깐 먹고 관사에 가 있었다. 아, 야,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이 폭우가 내려서 강남에 차가 둥둥둥 떠다니고 반지하에 물이 들이닥치고 국민들은 이제 그런데 거기에 더 참 비겁하고 네. 잘못된 게 네. 코로나 시대라 비대면이라 전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버린 겁니다. 그게 적용될 분야가 따로 있고 비상시에 그렇지.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강남이 물난리가 나는데 그게 할 네. 소리입니까? 그때는 비대면이 예조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이나 네. 사람이. 총리도 전화로, 대통령도 전화로, 자기도 전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 대한민국이 전화정부입니까? 그럼 매일 비대면을 하죠. 네, 그냥 앉아서.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아, 이 정부는 기댈 게 없구나. 이미 어떻게 되는지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근데 이거 그 건의사랑인지 뭔 사랑? 건의사랑입니까? 네, 카페가? 건의사랑. 건의사랑인지 뭔 사랑인지 하여튼 그 카페에 이 글이 유출 나왔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한번 뭐 유출 경위라든가 누가 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한번 수사를 좀 압수수색 네. 좀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돼요.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알 권리가 있으시고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보안 사항이 나오게 됐는지 대통령실이 그렇게 좀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뭐 한 보도를 보니까 그 건희사랑의 전 회장이죠. 그 강신업 변호사. 아, 지금은 그만뒀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 같냐. 그러니까 일정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걸 보면 관계자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 관계자 아니고 뭐야? 글을 올린 사람 알아보니까 대구에 사시는 뭐 그냥 어떤 아주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세네. 그 동네에서는. 아니 그 저는 그 해명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정이 유출됐으면 알고 있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나왔던 건데 결국에 글을 올린 분은 또 대구에 사시는 또 어떤 아주머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을 할수록 점점 더 의혹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실 뭐 경호처에서 지금 진상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유야무야 넘어갈 거는 아닙니다. 한동원한테 맡기면 돼. 압수수색 하면 바로 한 시간이면 나와 이거. 아, 일국의 장관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네. 일국의 장관. 일개 장관일 때는 신경 쓰지만 일국의 장관이 제가 그런 봤을 때는 이건 난 뻔한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다 그 사람이죠. 집에 가서 얘기했겠지. 네네. 그러니까 딱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희사랑 카페에 올라갔지. 우리 뒤에 지금 뭐 아 이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눈 가려 주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걸 대구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걸 어떻게 알아 도대체? 대통령실도 이해 감이 못 해요 이거. 이거 대통령 태력을 썼다고 지금 사법 처리 받는 마당에 이렇게 시간 장소를 특정해서 알려준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꼭 밝혀내야 돼요. 아니 누가 했는지 네. 우리가 네.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수사해보자니까요.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예. 유출이 된 건데 네. 내기에도 좋을 정도인데 네, 맞아요. 저도 못 그래요. 밝혀지고 안 밝힐 겁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지금 심상치가 않으니까. 뭐가 잘못돼서 잘못했습니다는 안 하고 이렇게까지 돼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심상치 네. 사과도 잘 안 하는 정부인데 예. 이 정도쯤 되면 그냥 뭉개고 갈 확률이 99.5%입니다. 다시는 이러는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러고는 면피성 발언을 덧붙이겠죠. 그 특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장 변호사님이 특검 발의는 예, 돼 있죠. 거기 특검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장 변호사? 여기 다 좀 하셔야 돼요. 예? 변호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지명 안 할 거야.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있었네. 예, 대통령이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다 해버릴 수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예, 엄청나게 많잖아 좀. 주가 조작 문제에서 허위 항력 경력 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럼 이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 이 특검 검사를 우리가 나오게 할까요? 네. 아 배출한다. 아 배출한다. 아마 지명될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제2 부속실이란 말이 듣기 싫으면. 영부인 지원실이라든가 그렇죠. 이름 바꿔서 예, 이렇게 바꿔서라도 해야지만 그거는 책임 수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없는 이상 이거는 계속 될 겁니다. 그거 싫어서 예. 그거 싫어서 제2부속실 안 만드는 거잖아요. 책임 소재 만들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네. 뭐 어디 뭐 또 언론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던데 난 봉사활동도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으면 난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우리 장 변호사님 비공식적으로 봉사활동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거기 가면 다 알게 되잖아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죠. 언론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네. 사실은. 참 애매하죠. 그 공식 비공식 뭐 공개 비공개 일정 이게. 근데 그렇게 하고서 결국엔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아니 그거를 네. 그 언론에서 제목으로 김건희 비공식 봉사활동 하더라도 뽑아.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 미리 알려주고 봉사활동에다 언론... 공식과 비공식이 있니? 정도의 차이 있을 겁니다. 미리 사전에 알리고 그다음에 사진이 나왔냐, 네, 사진을 미리 네. 전문가가 찍게 하느냐 아니면 네. 자기들끼리 아마추어가 찍어서 나중에 후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마 비공개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열심히 한다 이거지. 알아봐 그렇죠. 알아달라 이거지. 낮은 자세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설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뒤에서 비공식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공식이다 뭐 그런 것 그렇죠. 같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아 참. 아 저 얘기로 들어갈까요? 그 요즘에도 이런 회사가 있어요. 여직원에게 빨래, 청소 시킨 새마을금고. 야,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단한 사람이야. 30년 전 일어날 갑질이랍니다. 이건 전북 남원에서 일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참 네.
30년 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너무 이제 2022년도에 있기에는 어려운 일인데 이제 여자 직원한테 네. 직원들 밥 하라고 밥 짓게 시키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걸려 있는 수건 빨아오라 그러고 아니 그리고 무슨 술도 따르라 그러고 술까지요? 네, 그래서 술 따르라야 뭐 살아남는 방법이다. 뭐 이러면서 회식 지점, 자리에서 술을 따라라. 뭐. 지점장이 그런 건가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 직원이 그 상사로부터 그런 그 직장 내 갑질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또 계속 네. 계속해서 후속 보도들을 보니까 그곳에서 넘어서서 부당한 업무도 지시한 걸로 그런 정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고객이 출자금을 미리 좀 빼가려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였대요. 빼가려고 네. 하니까 그 돈이 이제 금고에 없으니까 이 직원 보고 네가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먼저 어휴. 해주라고. 와 심각한. 이거는 사실은 상황이네. 부당한 업무를 네네. 막 강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진짜로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손님한테 미리 일단 주고 본인이 이제 이자도 내고 이런 상황들까지 지금 말도 나오고 안 되네, 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갑질을 넘어서서 좀 이제 위법행위까지 있어 보이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심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이분이 노동부 전주지청에서 2년 동안 반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증거를 모았어. 그래갖고 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서 신고했는데 하여튼 지점장 뭐하는 사람? 아 지점장이구나.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시키는 갑질 시키는 사람이라서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했잖아요. 그럼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괴롭힘 방지법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도 요새 늘어났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직장 내 갑질이나 이런 걸로 신고를 하시려면 체증이 돼 있어야 돼요. 증거를 모아야 되니까 예, 뭐 이렇게 동료 직원들이 막 증언해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지 갑질하는 뭐 카톡 내용이라든지 그렇지. 뭐 문자 메시지 받은 게 있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통화 내용 같은 게 녹취된 게 있다든지 이런 거 모두 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년이나 받아요? 지점장? 일단 그게 궁금해. 그 우리 국민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받아요? 또 뭐냐? 뭐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일단 이거 자체로 무슨 막 몇 년씩 살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는 사법 처리가 아니 네. 2년 동안 괴롭혔는데. 네, 그럼요, 그럼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약간 형량 부분이 양형 기준이 좀 국민들 보시기에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이런 건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막 구속돼서 10년을 살고 이렇게는 안 되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노동부나 여기에서도 감시를 할 거고 감사를 해서 충분한 징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 본점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네. 하니까 조금 더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엄중한 처벌이 있을 거다. 새마을금고라 그러면 참 그게 일반 시중은행이나 국채은행하고 달리 그렇죠. 서민금고 아닙니까? 아, 서민금고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2년 동안 갑질을 당했다. 그, 반 정도로 해서라도 1년 정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2년은 좀 2년 괴롭혔으니까. 1년 동안 이제 밥도 하고 이제 네. 그 안에서 이제 밥도 하고 이제 빨래도 네. 하고 이런 걸로. 그렇지. 우리 법감정은 그런데. 네. 그렇죠. 법감정은 참 그런데. 아마 실형이라 할지도 여기도 벌금형 있나요? 있죠. 아, 그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초범이라면 예를 들면. 그리고 무엇보다 뭐 형사적인 처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피해자분이 그렇죠. 이 직원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적어도 나이도 많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분들이 진정한 사과를 좀 해서 마음의 좀 상처를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분도 성인이잖아요. 피해자가. 그렇죠. 그럼 2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3, 4개월 정도면 사실은 증거가 충분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야지 2년간의 이 자기의 심신의 이 핍박, 괴로움, 그건 뭘로 보상받습니까?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행과는 우리가 거리 나가서 구호도 외치고 촛불 드는 것처럼 개인적인 것도 용기를 내세요. 이게 2년 넘게 끌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저런 그 만물탁 암묵적 이 괴롭힘 때문에 네. 용기를 못 냈지만 증거도 너무 오래 수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괴롭힌 그쵸. 놈들은 정말 네. 아, 좀 어떻게 좀 확실하게 좀.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치 권력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네. 정의라든가 공정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정치 권력이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 당한 분들이 우리 맞습니다. 지금 좀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막 얘기하고 제기하고 해요. 그런데 정치 권력이 썩어 있고 말이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다 보거든요. 누구는 뭐로 표창장 하나로 4년을 살고 누구는 6월 달인데 7월 달까지 다 동그라미 돼서 봉사활동 일지가 이미 작성됐는데 이 죄질로 따지자면 이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4,800만 원을 7박 9일 동안 어떻게 썼는지 밝히라는데 그것도 안 밝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나 같은 사람은 너무나 외쳐도 소용했겠구나. 그러더라도 빨리 끊어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사회 풍토로 힘없는 백성들은 그걸 보거든. 아, 이거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근데 이제 정치 권력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권력이다. 그럼 막 얘기하지 마. 얘기하고 언론에다 진정도 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 권력은 또 4년에 한 번씩 물갈이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네. 마음에 안 들면. 네. 대통령도 언제 어떻게 물러날지 모르고 5년에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갑대까지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끊어내셔야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썩어 있고 무기력하더라도 자기의 삶은 자기가 개척해야지 이렇게 이분이 2년 넘게 괴로웠을 거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요. 혹시 이 소식을 접하는 전국의 직장 내 괴롭힘 당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체증해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영우 변호사 가면 안 되나? 우영우 변호사. 저 같으면 이 사람 가면 뻔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한번 달려가 보시죠.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서 예. 내가 사실 우영우야 하면서 말이야. 아, 이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네. 되겠네요. 그죠? 계속 좀 많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민 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사법부도 이분이 압박을 받아요. 예, 더 용기를 더 내실 거고. 사건 분석에서도 예. 장현준 변호사님 계속 좀, 예.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민이 시간이네요. 아, 지민이라는 건 지금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약간 지민입니다. 저기 그분 지민이가 아니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실지 오늘 사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지민이에 대해서. 뭐 이슈가 워낙 두 건이 있었죠. 한 네. 건이라고 봐도 되고.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게 부결된 건 아니고 이제 통과될 건 다 통과되고 아, 당헌 개정안 이것만 딱 부결이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당헌 개정안이 두 개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던 그 80조. 네. 기소되면 당직을 바로 정지하되 구제 방안으로는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다시 돌릴 수 있는 거. 그 개정안 하나랑 네. 그다음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 그래서 권리당원이 전체가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네, 규정이었는데 네, 네, 네. 그 신설하는 거죠. 올라갔죠. 예. 네, 근데 부결이 됐습니다. 아. 이게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15표 네. 정도 차이? 그렇죠. 이게 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차이긴 해요. 네, 했어요. 전체가 다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부결시켰다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 주소죠.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과 이거를 막는 세력이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장 변호사님 지금 중앙위원이라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네.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좀 높은 사람들,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한 500명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고관여층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주류. 그렇죠. 상무위원, 네, 당무위원 다 들어가요. 주류라고 봐요. 주류고 이제 조직들 중에서 이제 핵심 조직층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중론은 그 당원 두 개 중에서 그 80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그 권리당원 전원 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그렇죠. 돼요. 굉장히 기분 네. 나빴을 것 같아. 아니 내가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인데 대의원대회라는 게 대의원들을 그렇죠. 내가 다 임명하잖아 우리가 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네. 근데 당원들이 얘를 위에 올라가려 그래? 야 실제로 전당원 투표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동안 했던 거예요. 했던 거를 당규에 나와 있대요. 명문화 시키는 걸 가지고 반대를 한다? 아. 결국에는 역시. 뭐 팬덤 정치니 사당안이 떠드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하면 권리당원 전체 애들한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안건들이 처리가 될까 봐 이걸 막고자 하는 세력들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 125만 명의 권리당원이 내는 당비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내거든요. 내죠. 세비 받는 거. 누가 더 많을까요? 난 권리당원들이 내는 그 125만 명의 당비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돈 액수로 따져도. 그렇죠. 인원수도 엄청나게 다르고. 여긴 뭐 100만 단위고 여긴 뭐 몇십 명, 100명이고 근데 이걸 불교시켰다? 나는 그래서 나는 이 하늘이 무섭지 않나? 난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난 이제 어제 이 뉴스를 딱 듣고 나서 당신들은 당원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무서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해볼만 할 것 같이 생각돼서 근데 이건 참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 네. 그 이 사람들이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해서 한동훈 씨 같이 예를 들면 맞아요. 국회에서 생방송 중에 따박따박 국민이 찍어준 국회의원한테 네. 한마디도 안 지면서 그 오만불순한 태도로 이겨먹으려고 할 때 네.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정부가 결국에는 좌초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그렇게 강훈식이 사퇴를 하고 그래도 80% 가까이 밀어주는 당원과 국민들이라면 아 이재명에게는 왜 저런 힘이 있을까
왜 국민들과 당원들은 이재명을 선택하지? 네. 내가 보기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 뇌피셜이 그럴지라도 그렇지. 대세를 따라야 되고 민심에 순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심에. 근데 이런 결정은 사실은 이거를 거역하는 결정이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 뒤집어보고자 하는 건데 당심을 이기려고 하는 자도 결국에는 좌초될 겁니다.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날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더 이재명한테 몰릴 것 같아. 네? 근데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네. 누굽니까? 언론에 나왔지만 뭐 조응천, 이원욱이 박용진. 이건 제가 마지막 한 줄 정리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얘기 안 할게요. 이분들의 정체는 제가 한 줄 정리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이게 말씀 주셨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없던 거 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해왔던 건데.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뭔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카톡 그 메시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그동안 했죠. 해왔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당원들의 어떤 권리를 높이고 그리고 당원들과 뭔가 소통하고 그래서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는 몇 년 전부터 당이 개혁하는 과정 중에 정당 발전 뭐 위원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넓혀오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그런 방향 하에서 권리당원 투표도 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의견에 반영을 해왔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러고 보니까 당헌에 명백한 좀 근거 조항이 없네. 그래서 어차피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그냥 근거 조항을 만들자. 확인적인 조항을 넣자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에서도 그래서 지금 뭐 부결되고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 못했다라고 한 게 이게 의도가 없다니까요. 그냥 예전에 하던 거 그냥 확인 조항 하나 넣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 뭐 팬덤 정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개딸들한테 끌려가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면서 추가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절차적으로 숙의 과정이 없었다. 뭐 부리타처럼 갑자기 얘기도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껴놓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박용진 조응천 그 말이 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아 그래 절차상으로 좀 미숙했나?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당무를 모르시는 게 그동안 이 방향으로 오고 있었고 논의가 되었었고 예, 했고 계속했고 당무위에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권리당원들 우리 당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게 나쁜 건가요? 그분들한테는 나쁘죠. 그러니까 바로 핵심인데 그런 건가요? 자기들한테 좋았으면 이거 늦차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또 이재명을 들목이더라고요. 이상해요. 전당원 투표하면 이재명이 유리하고 본인들의 불리하다는 거 아는 겁니다. 왜? 전당원들이 자기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정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명문화시키면 필요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자기들이 불리하... 이분들이요. 국힘의 일부 의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줄 정리할 그런 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전날 중앙위원회 하기 전날 조선일보에서 이걸 크게 보도해요. 조선일보에서 뭐 박용진, 조응천 뭐야 그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다 토론을 했다 토론회, 토론을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수기가 되지 않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고 강경파가 당을 장악하는 것이고 이재명이 사당화된다. 조선일보에서 한 줄의 코멘트도 없이 그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라디오에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네. 히트 국민투표는 히틀러가 했던 방식. 이거 반대했던 23명 있습니다. 23명입니다. 네. 아. 그래갖고 명단 다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무슨 박용진 의원이 이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문자를 중앙위원들한테 다 보내고 자기가 그걸 반대표를 조직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다가. 그야말로 문자 폭탄 보냈네요. 그렇지.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에 말씀하신 민주당 현주소다 이게. 맞습니다. 이 조중동과 언론과 결탁해서 당의 기업과 당이 제대로 가고 당의 주인이 당원이 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막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였어. 네. 하여튼 뭐 좀 개혁 좀 하려고 그러면 중도파가 안 돼요. 뭐 하면은 강등 조중동에서 쫙 나오면 따라가고 말이죠. 그 민주당이 조중동 말을 들었을 때가 망할 때입니다. 그리고 박재현 전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뭐 조응천 박용진 의원이 이 주류 혹은 알려진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거기에 지금 취해가지고 시시비비를 잘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박해라는 얘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온전되고 있고요. 아마 확정된 건 아니고 조금 네, 그렇죠. 논의 여지는 한 번 더 있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당원 개정안 자체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중앙위원회 다시 올려서 좀
올라가서 당원 개정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대위는 일사부자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거 한 번 다시 못 올리고 아, 수정안으로. 그래서 일단 그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일단 빼고 앞에 그 80조에 대한 개정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다시 중앙에 올린다라는 방침이에요. 그것도 뭐 윤리심판에서 당무위에 온다 그거밖에 안 근데 네, 그것도 없어. 그것도. 원래는 폐지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그것도 부결시켜. 야 진짜 그것까지 보고 나서 내가 80조는 아마 올라가면은 의결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이긴 한데 저는 이제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반응하시는 나도 깜짝 놀랐어, 이해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의도성이 아무 그런 게 없었기 반대로 때문에. 하면 너무 속보이는 짓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까지 그렇게 보내서 조직화시켜서 중앙위원회 일부를 과반이 못 넘게 만들려고 박용진 의원 등등 이거야말로 정말 중앙위원들을 겁박하는 문자 폭탄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거 다 역사에 남아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간판으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싫으면 당을 차리거나 본인이 원래 있던 민주노동당 계열의 정의당으로 들어가나 안 받아줄 것 같지만 아니면 저쪽 국힘으로 들어가거나 조경태 의원 갔잖아요. 국힘으로. 그렇지. 정 싫으면 당이 그렇게 안 맞으면 가야지. 그리고 세력이 많이 나오면 버텼지만 점점 20%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 정도 나오면 창피한 줄 알고 물러나야죠. 박용진 의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죠, 정현정 네. 그게 그 당원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대회가 있고 그 위에가 중앙 아, 당원 대의원대회가 맨 위에 최고 의사 결정 기구고 그 밑에 중앙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번 대의원대회를 그 대의원대회가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를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제일 많죠 인원이 그죠? 그럼 대의원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대의원 분들이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2년에 한 번 예.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대의원 예. 구성 그렇죠. 자체가 예. 유명무실하죠. 그렇죠. 지역위원장들이 하고 그렇죠. 물론 거기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은 예. 사실상 대의원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대표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각 지구당을 대표하는 건데. 그럼 그 대의원대 위에 당원대회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투표 헌법에 네.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건 국민에게 물어본다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 좋은 거 지적하셨는데 헌법에도 국민투표 제도가 있죠. 그리고 국민투표가 항상 모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투표를 매번 하나요? 그렇죠. 거의 무슨 뭐 할 때마다 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있는데 뭐 매번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어쩔 때 보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다. 왜냐면 뭐만 하면 이재명 의원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유난히 좀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지도부에게 넘어갈 것 아이고, 같긴 한데 중앙위원들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그 했던 사람들만 그런데 중앙위에 요건이 있어서 그대로 네,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네, 당원의,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 중앙위원회 구성도 제가 보기엔 좀 바꿔야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논의도 일단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와서 이제 그 다음에 논의될 뭐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 그래도 네. 이렇게 저항이 세면은 이렇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참 쉽지 않겠어. 그건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능력이자 시험대인데 아마 이분이 해온 게 성과도 낸 것 같지만 보면은 과정과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 네. 그렇죠. 지금 170명 딱 보면 네. 선명한 친명이 한 30명 됩니다. 선명한 반명이 한 30명 되고요. 비명. 아, 그래요? 가운데 100여 명은 지금 다구 우면 좋은 말로 기회주의자 이리저리 눈치 보고 대세에 휩쓸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네. 대세를 따라가야지 왜 대세를 거스릅니까? 30명처럼. 아. 그래서 아마 이 100명의 힘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또 우리 막강한 권리당원과 그리고 이걸 이 판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이 지금 다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이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거를 안고 추동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때로는 아주 선명하게 쳐내더라도 응징해야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거역 난 거역한다고 봐요. 이거는 당원의 의사와 이 시대적 흐름. 민주당이 살아야 되는 길을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야 전당원을 투표한다는 것을 그걸 부결시켜? 야 이 사람 23명이나 이름을 모아서 그것도 이름이 민주당에서 네. 민주화 투쟁했고 DJ와 노무현 문재인이 있는 이 민주당에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들 용기가 가장하다 난 그렇게 생각했죠 정말.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민주주의라는 게 썩었다. 난 한마디로 예, 원래 민주주의란 그런 거잖아요.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때로는 절차적인 걸 거쳐야 돼서 불편할 때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서 갈등도 생기고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예. 근데 마치 뭐 권리당원 투표에 권리당원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서 나올 수 네. 있는 부작용들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부풀려서 이게 누군가의 뭐 사당화가 되는 거다라고 논리를 끌어가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자신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아니 그 이재명은 한번 보셨어요? 아 저는 경기도 홍보대사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서 아, 잘, 개인적으로 아시는 3년간은 그 정책 현장에 그 청정개공 복원이라든가 지역 화폐 쓰는 현장에 가면 제가 그래서 그분의 합리성을 본 거죠. 정인 부사님 보셨어요 이재명 의원? 뭐 개인적으로 본 적 당에 있을 때 당에 있을 때 예,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식사나 커피 한 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그냥 저도 그래 저도 뭐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왜 이재명을 얘기하냐라는 것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우리가 뭐 친하도라든가 친소 때문인 게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이재명에 거는 기대.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사명감 같은 거라든가 그 사람의 투영돼 있는 이러한 그 국민의 의지, 그거죠. 당원들의 네, 이거거든요. 네. 이게 한번 경기도 3년 하셨으니까 좀 다르시겠다 그러네요. 식사와 술을 자주 했어. 교수님이랑 저랑은 안 봤어 우리 한 봐도 물도 같이 한번 안 먹었어요. 글쎄. 네. 당대표 되시면 특별 한번 인터뷰라도. 아, 됐어요. 우리는 잘 이재명 당대표 되든 잘못하면 그냥 사정없이 얘기할 거야. 우리는. 아 비판할 거 비판해야죠. 그런 건 잘 안 만드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하도 언론에서 하도 언론에서 또 당 내부에서 공격을 네. 하는지라 너무 단련이 많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웬만한 공격에는 뭐. 아. 네. 그래서 당이 지금 혁신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잖아요. 혁신, 쇄신 이게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나서 계속 그게 대두돼 왔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평가는 대내외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기대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도 잘 아실 거고 네. 잘 하실 겁니다. 그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안 남았죠. 며칠 네, 안 남았죠. 그거 한번 한 줄 두 줄 하기 전에 박용진은 몇 퍼센트 얻을 것이다. 지금 요 이상한 행위를 문자를 보내서 중앙위원들을 이렇게 일종의 회유 겁박한 행위까지 합치면 우리 당원들이 유튜브 방송이니까 박용진 후보에게 적합한 퍼센트는 18%다. 아, 18%. 아,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20대 초반 나올 겁니다. 그렇죠. 20대 초반. 그것도 참패예요, 사실은. 지금 서울하고 그렇죠. 수도권 남았죠. 네. 그리고 대의원 경기 서울 대의원이 남아 있구나. 대의원이 마지막 날 깝니다. 대의원. 대의원에서는 비율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중앙위원들이 이제 부결되는 거를 제가 또 보니까 대의원이 어쨌든 이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가 반영되는데 대의원에서는 조금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뭐 대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의원 분들이 아마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럼요. 경상도나 좀 그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이죠. 자존감을 좀 이번에 그렇죠.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윤주 변호사님은 박영진 몇 퍼센트? 근데 사실은 저는 아니, 더 냉정하게, 나와. 더 냉정하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솔직하게, 솔직하게. 빅녀슬, 더 무섭다, 더 무서워. 20% 초반이든 뭐 미치든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없지. 뭐, 라는 생각이 그건 마치 솔직하게. 윤석열의 27이든 30이든 같은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아 그럼 두 줄부터 할까요? 한 줄부터 먼저 할까요? 오늘 두 줄부터 먼저 하죠. 저 두 줄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께 훨씬 재밌기 때문에 저는 두 줄을 할게요. 저는 재미는 먼저, 없고 예. 저는 그냥 당연주의 두 네. 줄입니다. 예. 그 참나 전당원 투표 부결 이거 침소봉대 네. 너무 침소봉대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부풀려서 잊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시는 것 같아요.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우리 당원들 합리적이고 뜻이 좋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당원 민주주의를 향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침소봉대 네. 장윤주 변호사님의 오늘 두 줄은 침소봉대 저는 받아서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아, 우리 댓글 좀 읽어볼까요? 아, 네. 예, 채팅방 예, 좀. 채팅방에서 너무 이거 한 줄은 좀 아꼈다 해야 돼. 아 맞아요. 재밌어. 네. 좀 채팅방 글 네. 네 차이드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세 분 뉴스 해설 쉽게 설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라는 등등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김소정님 저는 네. 정치에 대해 몰랐다가 이 정부 들어서 유튜브 언론을 통해 개할멈이 되었어요. 아.
하루 종일 뉴스만 팠어요. 지팡이 짓고 촛불 광장에도 참여할 겁니다. 제발 정상적인 나라가 왔으면 합니다. 빨리. 네, 뉴스는 뉴스 코멘터리입니다. 네. 아, 마지막 우리 개할머니 말씀 진짜 가슴을 네. 치네요. 네. 노동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장윤주 변호사님도 너무 고마워요. 네, 바위솔님. 집단지성의 결집체인 당원의 의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자가 맞습니까?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미니미니님. 당원들을 악성 팬덤이라고? 아유, 당원 80%가 악성 팬덤이냐? 이게 대세죠, 대세. 야, 진짜 말. 맞다. 네. 80%가 악성이네요, 그럼. 자, 그리고 아까 새마을금고 얘기 나왔었죠? 예, 예, 예. 조정희님. 저도 술 따르라 해서 안 했더니 민주당이라 파랭이라고 뿌락차라고 3년을 괴롭힘 당했는데 시골은 국힘들 천지고 이야기해도 계도가 안 되고 저만 이상해졌네요 라고 괴롭힘 당했었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변호사님 계십니다. 네, 위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십시오. 진정하세요. 네, 네 그렇게 조언해 주시네요. 자 그리고 행운님, 뭐 고옥자님 등등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 처음 겪어봅니다. 처음으로 나라 걱정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요. 최모녀 분 얘기 나왔을 때 융화의 생활정치와 서울의 소리에 우리 시청자들이 명복을 빕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 나는 네.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 줄 얘기하기가 좀 분위기가 좀 네. 네. 조금 무거워졌는데 네. 한 줄 얘기하기 전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명의사라님 유달사님 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라이님, 인내천님, 기운천님, 네. 랜더스님, 정님. 랜더스님 민주당 물갈이 하자 그러네. 아. 혁신해야 됩니다. 예, 랜더스님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라, 떠나라. 예, 민주당은 이 참 1955년도에 이 이승만 정권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당시 야당 세력이 만들어서 4.19 혁명,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정희 때, 그쵸. 우리 전두환 때, 네. 그리고 이제 YSDJ로 이어지면서 YS는 나중에 갔지만, 하여튼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했던 중요한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과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으로 이어진 당인데요. 네. 잘 당원들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아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는 매주 목요일 9시 반쯤 넘어서 하는 노정렬의 한 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장 변호사님 이슈를 받아서 전당원 투표 부결시키려고 문자까지 이렇게 돌린 23분의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기 때문에 우리 민주시민들은 당신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워터메론. 줄여서 워메. 워메 왜 그런데요? 워메.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다르다. 그렇죠. 확실히 달라. 예. 개그 공시를 통과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수박이란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 저는 워터메론. 워터메론. 아. 장윤주 변호사님도 뭐 워터메론 워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저 노정렬과 장윤주 변호사의 사건 본색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또 채팅방에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아주 인기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목요일 날 한 8시 한 40분 반경에 이분 두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 오시니까 꼭 기다려주시고요 많은 격려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코멘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 남았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또 판결이 날지는 뭐 거의 흐름은 잡혀 있습니다만 그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와 여론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거역하는 세력들 거기에 대해서 거스르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저희 마무리 짓고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콘텐츠라든가 기존 언론에 안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의견 듣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